와, 그럼 원장님 눈밑부터 팔자 주름까지 한 방에 끝장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안녕하세요, 모델 유소희입니다. 오늘은 40대 이상 남녀 누구나 관심이 사는 동안 수술, 상한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시간 귀한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에이성형외과의 남동우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상한검에 대해서 원장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략적으로 상한검이라는 거는 윗눈꺼풀 처짐이랑 기능적인 부작용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면서 미적으로도 보기 좋게 해주는 게 상안검 수술이고요. 하안검 수술은 아랫눈꺼풀 단독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안면부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원장님, 그럼 이 시간 상안검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네. 상안검 수술이 필요하신 케이스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말하기 전에 상안검이 노화되고 처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처짐만이 주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피부 처짐은 노화의 아주 일부분이고요. 피부와 바로 밑에 있는 안중근, 눈을 감을 때 관략근의 역할을 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근육인데요. 실제 우리 눈보다 관략근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눈썹 위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처지게 되면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 관략근도 같이 처지고요. 지방 및 결합조직, 그 안구를 구성하고 있는 뼈, 뼈의 볼륨도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상안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속눈썹이 찔림으로 인해서 눈물이 많이 날 수 있고 안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처짐으로 인해서 이 바깥쪽 피부가 짓무르는 현상이 생기고요. 시력 저하, 결막염 등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용적인 원인 이외에도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안검 수술을 시행하는 게 좋겠죠. 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수술인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상안검 수술은 DA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환자의 그 케이스에 따라 상안검에서 직접적으로 피부 절개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네. 눈썹에서 거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썹과 속눈썹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눈썹 거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마 쪽에서 거상하는 그런 방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장님, 상안검 수술을 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상안검 수술은 윗눈꺼풀을 수술을 하게 하지만 젊은 사람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수술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젊은 분들은 눈폭 라인만 절개를 하면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피부만 해결을 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재발이 금방 되기 때문에 피부와 안륜근을 한 유닛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조작과 수술을 해야 효과가 오래가고 결과도 아주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도 만점, 안전도 만점, DA 끝장 원장님,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눈빛이 좀 볼록해지고 이게 팔자주름이 생기는 게 거울을 보면 늙어 보여서 속상해요. 우리가 안면에서 노화가 먼저 시작하는 부위가 바로 중안면 부위입니다. 중안면이 노화가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눈밑이 그늘지고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팔자가 좀 깊어지는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중안면이 조금 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좀 나이가 들면 필요한 수술인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DA만의 한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지방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포함되고요. 추가적으로 외안각 고정을 해서 느슨한 하안검의 그 장력을 복원시켜줍니다. 네. 그다음에 수프를 한 세 군데 정도에서 고정을 해서 수프 하부에 있는 네. 그 팔자 부위와 광대 밑부분에 피부를 좀 리프팅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빛 아래 광대 부위를 조금 더 넓게 박리를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와, 그럼 원장님 눈밑부터 팔자 주름까지 한 방에 끝장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좋다. 제 아는 언니들이 하안검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눈밑 따로 하고 팔자 주름도 리프팅 따로 하고 그래서 돈도 비싸지만 그것보다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각각 따로 하는 병원이 대부분이죠. 네. 네. 실리프팅이나 아니면 미니 페이스 리프팅이나 큰 수술을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눈빛 수술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 절개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안 페이스를 위한 상하 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와, 원장님 덕분에 제가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요. 꿀팁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DA만의 그런 특별한 수술 노하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방법들이 이제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